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각변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316쪽에 있는 FM과 PM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FM인 경우하고 PM인 경우에 순시 주파수와 각 이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FM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파수 변조는 우리가 뭐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T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각을 어떻게 메시지 신호 MT에 의해 가지고서 변경을 시키는가. 이것을 저기 가지고 다루었는데, 먼저 FM 같은 경우는 그냥,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 순시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입력되는 메시지 신호를 이렇게 비례하게 한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PM 같은 경우는 위상 변조이기 때문에 이 각을 가지고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타 t 각에서 세타 t는 요것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세타 t가 이 파이 FCT 플러스 2파이 그 다음에 KP MT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작업을 갖다 했기 때문에 각을 보는 입장에서는 순시 주파수를 갖다가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를 하는 경우에서는 순시 주파수를 아니까 이 오히려 이제 각이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파수 변조에서 세타 t는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 f니까 d세타 dt 주파수와 세타는 미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타를 구하려면 여기 세타를 구하려면은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분을. 그래가지고서 세타 t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 인티그랄 0에서 T M 타워 D 타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세타에서 주파수로 가는 것은 미분이잖아요. 이것은 미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 아니죠. 여기서 이제 주파수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FC에다가 K P에 DMT DT 이런 관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적분을 해가지고서 메시지 신호를 적분해 가지고서 우리가 위상 변조를 해버리면은 메시지 신호를 적분해 가지고서
적분을 하면 이거가 되지 않습니까? 적분하면 이거가 되지 않습니까? 적분을 하면 이거가 되는데 이것을 각을 가지고서 비례로 하는 것은 바로 이상변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변조를 갖다가 이제 PM변조를 하면은 그래서 이상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상변조라는 것은 각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요. 이게 바로 FM이 돼버린다 이거죠. FM변조가 된다는 거죠. 아, 이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요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MT는 또 미분을 하게 되면 입력 신호를 미분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미분하는 것이 여기 있었죠? 미분해 가지고서 FC에다가 어떤 이런 비례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주파수 변조죠. 주파수 변조를 하게 되면은 FM 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 이상 변조가 된다는 거죠. 이상 변조가 되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시험에 날 때는 맨날 제가 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가,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꼭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FM 변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FM 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적분기가 필요한가, 미분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요것은 노트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비례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FM이다. 그러면 주파수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비례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상변조다. 이건 각을 가지고서 하는 거다. 하니까 앞에가 2파이가 나오고, FC, T 플러스 K, P, MT다. 이 비례를 뭘로 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서는 순시 주파수를 아니까 세타 t를 갖다 구하는 거고 여기는 순시 주파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것의 관계는 오메가는 d 세타 dt이기 때문에 f는 2파이 분의 1의 d 세타 dt다 이 관계만 알면은 주파수와 이상 이런 것들이 개념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기에 317쪽 페이지 317에 이 문제가 있는데 예제가 있는데 이 너무나 좋은 예제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FM하고 PM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그림 5-5의 신호에 대하여. 이게 이 신호죠, 이 신호. 이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신호에 대하여 FM 변조된 신호와 PM 변조된 신호를 그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반송파 주파수는 100MHz고 KF는 10의 6승, KP는 25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조된 신호에 대하여 순시 주파수를 구하라. 순시 주파수 FI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메시지 신호를 그냥 했을 때는 이 순시 주파수를 구함에 있어서 FC에다가 KFFT를, FI는, 우리가 이제 주파수일 경우에는 FI가
FI는 FC에다가 KFM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상 변조를 했을 때 FI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바로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이 유상 변조에서 우리가 순시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 주파수에서는 PN 모드인 경우에는 FI는 FC 플러스 KP의 DMT DT 이 미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이 미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분을. 이거 미분이 어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 알죠? 미분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만을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기울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FM은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KF가 10의 6승이니까, 여기가 지금 10의 그 FI가 어떻게 되냐면, FI는 FC가 10의 8승이지 않습니까? 8승이고, KF가 10의 6승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울기가 여기는 지금 최대 기울기가 2 곱하기 10의 4승이죠. 2 곱하기 10의 4승. 그래서 최대 주파수 이것일 때 최대 주파수는 아니 이거 지금 기울기 따질 때가 아니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치우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직선식으로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값에서 1값까지 왔다 가니까 이거 최대할 수 때는 1이고 그다음에 이건 맥시멈일 때고 맥스일 때고 F 미니멈은 10의 8승 플러스 10의 6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10의 8승하고 10의 6승은 이제 메가 단위로 한다면은 이건 1메가죠. 이게 101메가가 되겠죠. 101메가헬츠가 되고 여기는 100에서 또 1을 빼니까 99메가헬츠가 되겠죠. 최대값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출발은 100메가헬츠보다도 작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99메가헬츠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1이 될, 역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을 때, 101MHz가 되고, 다시 또 여기에서 99MHz가 되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FM이 될 수가 있고요. PM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PM은 미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P 값이 2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PM의 순시 주파수는 FC 10의 8승 플러스 25 곱하기 요것이 값이 2 곱하기 10의 4승이네. 2 곱하기 10의 4승이고 이 맥스일 때 얘기죠. 그 다음에 미니멈일 때는 10의 8승 마이너스겠죠? 25 곱하기 2 곱하기 10의 4승. 2 곱하기, 이건 50이죠? 50. 50이니까, 여기는, 좀, 값이, 변동이 적겠네요? 우리가 100에서, 0.5를 빼죠. 여기는 50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0.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여기서는 100에서 플러스 0.5를 갖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100.5네요. 이건 100.5. 그다음에 이것은 100에서 0.5를 빼주면은 이 메가헬츠 단위입니다. 95 아니 99.5네요.
99.5MHz가 되겠습니다. 99.5M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M 같은 경우에, PM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일정한 요것이 주파수가 100.5고, 요것이 이제 과장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99.5, 100.5, 99.5, 100.5, 이런 식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뭐 요것을 그림을 좀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매트랩으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주파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가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M하고 우리가 PM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는데, 그 공식은 딱그 표에 나와 있는 거, 그거다는 걸 명심하고서 반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